자,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 조금 재밌는 거, 신기한 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저희 중원 씨라고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계신데요. 그분께서 집에서 요거 집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번식을 해서 여기 보시죠. 여기 알집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에 알집이 하나 있고 여기에도 또 다른 번식한 거 알집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데리고 있는 애 짝짓기도 시킬 거고 신기한 낙타거미도 보여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이거 먼저 할까요? 첫 번째로 이제 이게 어셈바분이죠? 네. 그 어셈바분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타란툴라인데요. 얘네들이 입문용이라고 해서 좀 가격도 되게 착한 분양가이고 성장속도, 먹성, 적응력 그런 게 다 좋아요. 번식도 되게 쉽고요. 해가지고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바로 이 영상인데요. 다시 사육을 하고 싶어서 5만원에 암컷을 입양해 왔는데요. 오, 저 이거 보세요. 우와, 타란툴라가 아무것도 안 먹고 아 죽었나 싶었는데 바로 산란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유영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기하시죠? 요거를 제가 한번 제가 해봐도 되나요? 예. 와, 알집이 야, 이게 타란툴라 알집이에요, 여러분들. 가끔씩 털이 굉장히 날려서 이제 손에 따끔따끔거리는 친구인데 어셈바브는 이렇게 만져도 큰 상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손으로 하는 거고요. 과연 성공했을지. 근데 빵빵한 거 봐서는 느낌이 좋습니다. 뜯을게요. 뜯습니다. 네. 아, 야, 과연. 오, 저거. 오, 뭐야. 우와. 오, 지금 성공했는데요? 자, 여기, 짜잔, 여러분들 여기 보시나요? 이 안에 꼬물이들. 자, 우선은 이거 나오기 전에 인큐베이터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만들어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절사모 닉네임이 있는데, 이제 영어로 블라썸 맞죠? 네. 이제 블라썸이라는 분께서 이제 저희 본초가문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보시나요, 여러분들? 이제 바글바글한데. 근데 알집이 엄청 많은 것 같진 않아요. 한 50마리 될 것 같은 약간 좀 그래도 생각보다 적네요. 자, 여러분들 우선은 이거 하나 해체했는데 성공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친구 여기 있는 친구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조금 약간 걱정된다. 이제 여기 안에 어떤 친구가 들어있어요? 오너멘탈바분인데. 오너바분이요? 네. 엄청 튀어나올 텐데. 얘는 조금 위험해서. 얘도 아프리카에서 온 애죠? 네, 아프리카. 야, 보세요, 여러분들. 와. 와. 근데 오너바분은 되게 독특한 게 이 알집을 이렇게 벽에 붙여요. 붙여가지고 알집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산란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와, 대박이죠. 손가락이랑 비교하면 약간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와, 옮깁니다. 우리 중원 씨가 알집 있는 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와, 저 타란툴라 바로 앞에 있는데. 이야. 이야, 이 알집입니다. 이 알 오너바분은 보통 산란량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확히 받아보질 않아가지고. 적을 때는 그래도 한 70, 80개 나오고 많을 때는 100개에서 120개. 와, 그래도 다산종이네요, 이 정도면. 와, 그리고 인큐베이터 만들 때 좀 좋은 점이 그 안 쓰는 스타킹 같은 거 있잖아요. 버려지는 스타킹 이런 건데 이거 어디서 나셨나요? 아, 제가 샀어요. 편의점 가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보통 타란툴라 기르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거 한 번씩 사거든요. 저도 옛날에 산 적이 있고 보통 인큐베이터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래다가는 물을 채울 거고 여기 위에다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알 모양대로 이렇게 둥그러지니까 여기다가 알을 넣는 겁니다. 네, 물을 넣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끝나면은 여기 어마무시한 친구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자,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물을 어느 정도 넣으면 습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나서 스타킹으로 해주면 인큐베이터 알에서 림프, 림프에서 스파이더링까지 충분히 될 수 있고 스파이더링 때부터 유체가 되면은 이제 너무 발발되고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스파이더링 때 이제 분배를
개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자, 현재 이거는 알난 지 얼마큼 됐어요? 지금 12일 돼가지고 무조건 알이. 아, 알이에요? 네. 아, 그 유정란, 그래도 유정란인지 아닌지는 구분이 가잖아요. 그쵸? 네. 아, 뜯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아, 오너마분이 벽에 붙이긴 하는데, 진짜 어쌤이랑 거의 동일하네요. 진짜. 오, 오 깔끔해 보이는데요? 오, 우와. 오, 근데 제가 여태 본 오너마 분 중에 양이 제일 많아요. 오, 야, 깔끔한데요? 야,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지금 알집을 뺐는데 이 정도면 색깔로 봤을 때는 거의 유정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알 안에 이제 기포가 있으면 무정란이 확률이 큰데 이거 진짜 100% 유정란 같아요. 네, 무정란. 와, 역시 절취류에서 역시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하는 게 다릅니다. 클라트. 야,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와, 이거 100알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거 이 친구들은 이제 부화하면 이 정도는 저희가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저기 뒤에 어마무시하게 큰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가 많이 나면 진짜 1500개까지 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했을 때 거의 900개까지는 한번 번식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선은 이제 유정란으로 이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와,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 이제 수십 마리는 기본적으로 잘 부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타란툴라 이제 번식할 때 하는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렇게 하고 많은 브리더 분들이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나요? 짜잔. 와, 이 거미줄 쳐놓은 거 봐서는 딱 번식할 수 있겠다.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거미줄이 얘네들이 이제 번식을 하고 싶을 때나 이럴 때 거미줄이 특성이 바뀌어요. 거미줄이 이렇게 봐도 확실히 두껍다는 윤기가 나는 거미줄을 많이 치기도 하고 이거 유인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이건 탈피 껍질이고요 이거는 암컷입니다. 지금 손 크기로 봤을 때는 이 정도예요. 세계에서 뭐 네 번째로 크다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대왕 타란툴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암컷, 아, 여기 수컷이 있죠? 네. 그래서 번식 바로 도전을 한번 해볼 건데 보통 타란툴라는 사마귀처럼 잡아먹잖아요. 네, 잘 막아야 돼. 그래서 조금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도전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 생각에 잡아먹힐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암컷이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오, 근데 받아주네. 이거 제 스포츠 중에 제일 상태 좋네요. 와, 이 정도면 받아주는 확률이 큰데.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타란툴라 수컷이랑 암컷이랑 오 스태핑한 오 아이고 잡아먹힌다 오 잡아먹힌다. 와, 받아 주는 듯하다가 공격을 하네. 대왕 타란툴라를 손으로 만지시다니. 근데 이런 것들은 사육 경험이 많고 전문가 분들 진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얘네 이제 성향을 좀 파악하고 만질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만지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수컷들은 웬만하면 저럴 때 많이 도망가는 성향이고 암컷들 만질 때가 진짜 위험하죠. 와, 진짜 이 대형 타란툴라 번식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으면서 성향만 알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배고파서 수컷을 잡아먹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선 브리딩은 성공했고 짝짓기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좀 신기한 거 낙타거미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친구는 낙타거미라는 친구입니다. 이름이 낙타거미라고 이름 붙여진 게 뭐냐면 낙타가 이제 시체가 쌓이면은 그걸 먹기 위해서 많은 곤충들이 몰려드는데 그 곤충을 먹기 위해서 이 낙타거미가 온다고 합니다. 이게 위아래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공격 태세를 취하는데 얘네는 이제 독이 없고요. 이제 수명이 좀 짧고 사육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지만 수명이 짧아서 매우 안타깝고 사육하기 좀 애매한, 왜냐면 사육을 하면은 금방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외형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시력은 거의 없지만 이제 털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 가지고 이제 바람이라든지 이렇게 진동이라든지 그런 걸 잘 느낍니다. 그래서 사냥할 때 앞으로 돌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친구들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쭈뼛쭈뼛 있는 거예요. 자, 해서 오늘 부채뜬 이렇게 간단하게 낙타거미까지 소개시켜드렸고 알집 해체까지 해봤고 짝짓기까지 해봤는데 좀 아쉽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